히어로 쿨감 쓰나요? 아니요. 예, 히어로는 쿨감 안 씁니다. 와, 씨! 잠깐만. 아, 뭔 자전이야. 히어로 할 거라니까요. 저거 당나 키우자, 당나 키우자 하는데, 그럼 무기는 어떻게 할 거야, 무기. 무기. 에디 030 어떻게 들 건데, 그게 돈 더 많이 들어, 이. 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일단은 모자를 야 코디 씨, 야 영주야 씨, 야 이 새, 야 코디 바꿔놓지 말라고 야 잠깐만, 야 영주야 바꿔, 야 눈 진짜 아 진짜 곤란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아케인을 전부 다 만들어 놨고요. 이제 모자 하나 남았는데, 자 보시면은 아케인 장갑이랑 망토랑 신발 다 만들어 놨고요. 일단 모자 한 부위 남았습니다. 요거를 제가 한번 오늘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자는 좀 빠르게 됐으면 좋겠네요. 자, 지금부터 아케인 모자 22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잘 됐으면 좋겠네요. 일단 뭐 10성까지는 성공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별로 볼 필요 없어요. 야, 15성은 노파방으로 갈까? 일단 15성까지는 일단은 파괴 확률이 적기 때문에 한번 일단은 15성 좀 빠르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5성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13성 14성이고요 마지막! 가자! 아! 15성! 이거 파방합시다. 여러분 파방하는 게 나을 것 같죠? 아, 근데 파방하면은 돈이 세긴 한데 어차피 터질 템은 터지니까 파방하지 말자고? 아씨! 진짜로! 아 맨날 이런다니까 진짜로 개, 아 진짜 개짜증나네 진짜. 아 파방할거야 파방. 아씨 아 존나 잘 터져 진짜로. 아 리엔 안되겠다. 에스페라로 가자. 여기가 이제 235랩 던전인데 여기가 좀 이쁘죠? 전홍이 또 컨셉 잡네. 브금 좋으니까 맨날 바이올린 드네. 쟤는 맨날 브금 좋으면 바이올린 키더라. 13성 좋습니다. 그렇지! 17성 스트레이트? 오? 18성이고요 22성 22개 만들기 vs 재입대. 차라리 재입대가 낫죠? 얘들아, 22성 22개 만드는데 돈 얼마나 드는 줄 알아? 그 돈 아끼고 재입대하는 게 낫지. 아씨! 진짜로! 개 야 진짜! 아... 와 벌써 150억 썼어. 와 와씨 한 걸음 남았다. 20성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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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성 제발 렛츠고. 와 아 재물을 쓸까? 아 어떻게 하지? 영주야 21성만 해줘. 진짜로 성공의 기원을 담아서 질러야 돼. 야 스타캐치 무조건 맞춰야 돼. 당연하지. 아 막 찌르지 마 막 찌르지 마. 알았어. 믿어 나 믿어. 21성 간다. 아. 오. 야! 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 맞추냐고 맨날. 오, 씨. 너 저리 가. 아, 형 나 일부러 안 맞추게. 아, 네 맨날 왜 안 맞추냐고. 일부러 안 맞추는 게 아니에요. 존나 못 맞추네. 너 저리 가. 내가 할 거야. 아, 일로 와, 일로 와봐. 형 이거 긴장되거든. 하나씩 갔다 올 테니까 21성 만들어 놔. 알았어. 아, 근데 이건 진짜 비싼 템이라서 진짜 뛰어야 되거든요. 와! 형이다, 와, 씨. 이게 접니다, 형님들. 제가 팡형보다 손은 좋아요. 형님! 21성 뛰어났습니다. 예. 이게 접니다, 예, 형님. 와이. 나와봐. 영주야. 예. 모자 벗어봐. 아! 아, 빨리 모자 벗어봐. 안 터졌어. 안 터졌어. 아, 형, 눈 감고 시청자. 시청자분들부터 먼저 보는 거. 쩔어! 렛츠고! 와! 와 진짜 와 미쳤다! 와! 와 스타캐치 안 맞췄는데 이게 돼! 없잖아 이씨. 아 진짜 이씨. 붙었어 붙었어. 와! 나 손 떨려. 됐어. 됐어. 아이씨 이봐! 와! 아 200억 컷! 200억 컷! 와 나 신의 손인가 봐. 와 영주야 먹고 싶은 거 있냐? 아 치킨? 예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형님. 와 야 오늘 큐브까지 가야겠다. 기다려봐. 일단 치킨 좀 시켜주고 갈게요. 와 22성 떴습니다. 와 야 진짜 있는 메소 전부 다 써서 떴다. 와 진짜 레전드다. 와 공마우사 무기가 럭키 아이템이라 아 럭키 아이템이 뭐냐면 모든 세트 효과에 적용이 되는 템인데
그 고운 마법사 오오 바퀴벌레 저기 어디 저기 저기 이. 좀 빨리 잡아 잡아 어디 있냐고 아 저기 틀은 게 진짜요? 오 뒤질래? 야! 야! 와 씨 미쳤냐? 진짜 낫겠네 예 보아이 어 진짜 맛있네요 야 형 화장실 먼저 갔다 올게 갔다 오면 너 레전드리 가능하냐? 싹 가능하죠 어 레전드리 아 우리 또 영주가 오늘 20 이상 뛰었는데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와 자 레전드리 가볼게요 저는 리엠 별로 안 좋아해요 봐봐라 아유 똥손 같은 일하고 아 레전이 안 뜬다 진짜 이거 일단 있는 돈으로 레전 떴으면 좋겠는데 히어로 쿨감 쓰나요? 아니요 예 히어로는 쿨감 안 씁니다 네 아 이제 옵션 남았다 이제 힘 30%만 떠주면은 끝납니다 근데 모자는 잡음이 많아 쿨감은 잘 나오네요 야! 쿨뚝에 힘 18%인데? 야, 이거 진짜 존나 고민된다 이거 사냥용으로 되게 좋은데? 그럼 해야죠 다크나이트 이게 여러분 다크나이트 이거 쿨감 몇 초 써야 돼요? 그럼 이거 당나한테는 세 줄이야? 와 잠깐만 애매하다 와 이거 고민되네 아 근데 이거 너무 아까운데? 와 당나 풀옵션인데? 아니 에디를 와 에디를 돌리라고? 에디는 이미 두 줄 띄웠는데? 임시용인데? 그냥 세 줄 할까? 아케인 22성 떴는데? 아씨 와 모자 애매하게 이런 걸 떠가지고 진짜 짜증나게 아 차라리 뜨질 말든가 아 애매하네 이거 모자 임시가 아니라 좀 끝판왕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원래 임시로 끝낼라 했는데 이게 쿨감에 힘포 뜨면 어떡해? 그러면은 다크나이트 해야지 좌절해야 되냐? 야 이거 옵션 뜨는 거에 대해 따라서 갈렸다 그치. 이거 만약에 쿨감에 힘 10% 떴다 그럼 못 돌리지 그럼 그냥 당나한테 팔아버리던가 씨 아 진짜 100만원 진짜 아 제발 다 쓰지 말자 제발 진짜 부탁이다 제발 경로기 확대 좀 해달라고? Hello. 와! 아, 진짜 개빡치네. 아이씨, 경로가 좀 응원 좀 잘해봐. 아, 마려! 아, 진짜 왜 이렇게 아깝지, 자꾸? 아, 힘 세 줄 떠라. 잠깐만 아몬 자전이야 히어로 할 거라니까요 아니 이거 그냥 팔고 새로 만들면은 새로 만드는 돈이 더 들걸? 생각을 해봐 22성 언제 뛰어 아 방어력아 진짜로 아. 야 얘들아 저거 당나 키우자 하는데 그럼 무기는 어떻게 할 거야 무기 에디 030 어떻게 띄울 건데 그게 돈 더 많이 들어 011 매지컬 리턴작 다시 다 하고 에디 030 띄우고 윗잠재 다시 오비탈 띄우고 언제나 해 아 진짜 한 끗 차이 너무하네 야 어떻게 120만원 질렀는데 이게 안 나오냐 진짜로 와 개쓰레기 이거 주작이야 이거